박수 한번 칠까? 아, 내가 칠게. 저희 이제 같이 일하기로 했던 장동현 작가님 이제 다들 기억하시죠? 이제 점점 기억 속에서 없어지고 있죠. 아, 벌써요? 팍팍하네. 처음에는 다들 이뻐라 했지. 근데 이제 벌써부터 널 찾지 않아. 키아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직접 가고 싶었어. 가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일정이 너무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큰 행사를 내가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저 대신 다녀왔죠. 그죠? 네. 이번 키아프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잔뜩 기죽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울어? 진짜 그림의 범람이야. 홍수가 났는데 전시장에 모든 한 작품 한 작품이 전부 다 하이 퀄리티다 보니까 와 대단한데? 와 진짜 진짜 최고다. 옆에 가면 그런 그림이 막 널려있어. 그 이게 너무 큰 자극이 와서 그러니까 어지러울 정도였다. 어지러울 정도의 큰 자극을 받고 왔구나. 네. 내가 몇 년을 노력해야 여기 그림 걸 수 있을까? 야,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내가 거기 너 꺾이라고 보내줬냐? 살짝 흠집은 난 거. 자,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이제. 네. 그리고 너무 기죽지 마. 너 잘해. 아, 꺼져 그냥. 네. 욕 안 하기로. 내가 그 역에서 근데 이렇게 재미없게 시작하실 거예요? 인사라도 좀 하고 이 앵글은 또 처음이잖아. 아까 인트로 했잖아요. 아니 아주 사실 제가 끔찍한 길치예요. 그지? 방향치에다가 걸음도 느리지 방향도 못 잡지 지도도 못 보지. 넌 군대 갔으면 죽었어. 그러니까 안 가서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 미필이라 가지고 개인적으로 작업에서 지향하는 바가 제일 큰 부분이 그림 그냥 인터넷에 도판 나와 있고 사진으로 보면 되는데 왜 굳이 전시장 가서 원화를 보느냐 그치.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 아 그러면 직접 눈으로 봐야만 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근데 이번 전시에 정말 다양한 마티에르가 있었고 와 이거 직접 안 봤으면 이 디테일 놓쳤겠다 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한번 눌렸네. 눌려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눌려있는 이런 자국들 보고 진짜 저거 어떻게 했을까? 약간 열을 가한 다음에 나이프로 긁었나? 그러니까 저 근데 웬만하면 어떤 뭐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에 그림 기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했겠구나 가다가 나오거든요. 그지. 근데 모르겠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 정도였어? 진짜로. 이게 된다고? 어떻게 했지? 이 질문을 계속했어요. 그림 보면서. 너 잘 갔다 왔다. 와, 신기하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나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을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거는 따라 해야지라고 해서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이 정교함, 숙련도 이런 것들은. 숙련도로 가끔씩 작가님들의 아이덴티티가 나올 때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좋다. 표현이 가까이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런 이것도 작품가가 한두 푼이 아니었을 거잖아. 근데 이게 정말 작가가 이렇게 그려놓고 이 가격에 팔겠다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 눈엔 사기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림을 알고 그리시던 분들한테는 좀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우리한테는 이제 우리 채널에서는 그림을 이제 막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도화지가 항상 꽉꽉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보다 보면 이런 여백이 너무 끌려. 근데 이 맞아요. 여백을 다루는 게 정말 너무 어려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 그림을 그려서 팔아. 근데 그림에서 여백이 보여. 그러면 이 여백만큼의 상품성을 더 다른 데서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과감함 그리고 약간 이런 이제 없는 얼마 없는 요소들로 끌어올릴 수 있는 완성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맞아요. 앞에서 이렇게 화려한 질감이 정말 다양한 것들을 보다가 중간에 이 그림 딱 마주쳤을 때 눈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 맞아. 딱 단색인데도. 딱 환기가 돼. 멀리서 진짜 큰 작품이거든요. 완전 대형 작품인데 이제 멀리서 이 화면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까이 붙으니까 너무 도자기 같잖아요. 되게 광택 있는 도자기임에 분명한데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러프한 거예요. 그지.
이런 광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빈 부분이었다. 얼굴도 이렇게 빈 부분으로 광택을 표현을. 아 이거 그러면 대형 작품 할 때 관객이 이 그림을 보는 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그려야 될까 이런 지점을 요 그림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것도 있어. 대형을 그릴 때 가까이 봐서도 예쁘게 그리잖아. 그럼 그림이 다 망가져 보여. 어 그거 어. 가서 좀 느꼈어요. 그지. 가까이서 봤을 때 그림이 괜찮으면 멀리서 봤을 땐 진짜 별로야. 어. 그래서 그림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보여져야 되는 그 거리가 있어. 맞아. 아 진짜 큰 대형 작품 막 꽃이랑 어떤 나비 뭐 곤충들로 가득 차 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 사진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개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꽉꽉 들어 차 있는 그림이었는데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가까이서 보다가 뒤로 나왔는데도 내가 이 정도 거리에서 이제 백호가 한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 맞아, 거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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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다음 지렸다. 이거 제 동영상 찍었어. 야 이거 말이 안 돼. 이 작품이 이 시리즈가 진짜 야.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안 팔렸겠다. 네 팔리진 않았어. 어떻게 알았어? 아 근데 지렸다. 대박이죠. 어 짱이다 진짜. 어. 말도 안 나오네. 저 뭐야 근데 저거? 몰라요. 저도 자개 같아요. 자개야? 근데 이게 자개인 것 같은데. 어. 자개인 차라리 자개가 아니었으면 그래. 좋았을 정도로. 이거 자개라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프린트하듯이 선과 선의 연결으로 지금 면을 만든 거잖아요. 야, 이 사람은 말도 안 되죠. 진짜 무섭지 않아요? 무섭다. 그죠? 경이롭다 이거. 이 작품 이 작가님이 왜 놀랍냐면 이것도 지금 옆에 사람 보이세요? 이거 나름 커요. 근데 이 작품이 여기 옆에 한 무더기가 쌓여 있어. 한 무더기가 쌓여 있다고? 네. 무섭죠. 아. 무섭다. 650이네. 650. 어? 뭐야? 6500이잖아. 6500. 그죠. 공 맞으니까 헷갈리죠. 우와, 원장님 차가 그럼 가만히 있어 봐. 30대인가? 30대는 살 수 있지. 이야, 이야. 세금 포함해서. 이야, 대단한데? 꼭 내 차로 예를 들어야 돼? 자, 지금 우리 10시에 만났죠? 거의 그쯤 됐죠? 지금 몇 시예요? 2시 넘었어요. 4시간 동안 그림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데도 즐겁다. 그럼요. 아 너무 좋다. 나한텐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 우리 이거 얘기하다 말았어. 네 맞아요. 자 근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하지 말까요? 뭐 팔렸네 안 팔렸네 그런 얘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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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것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예요. 뭐예요? 우리 회화의 경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봤어요. 회화가 뭐예요? 평면 미술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평면의 입체감이 올라간 것까지 우리가 회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회화예요? 아니면 뭐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네. 그냥 진짜 시원하게 욕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진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슬슬 회화라는 단어가 좀 지루하지 않나? 회화랑 평면 미술, 뭐 입체 미술 이런 것들의 경계가 조금씩은 뭔가 많이 무뎌지고 있다?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캔버스에다가 네. 캔버스에다가 그 위에다가 조각을 누가 하셨어. 네. 막 점토를 올려가지고. 네. 근데 소재는 캔버스래. 네. 근데 이걸 회화라고 우기면 그 회화인가?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지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 경계가 점점 탁해지고 없어지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는 이제 작가의 선택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뭔가 그림의 경계가 이제 많이 허물어지고 있음은 인정해야 되지 않나?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술이라는 한 단어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지. 이 아트페어에서 제가 갔을 때는 그런 행사가 없었는데 프리즈 같은 막 입장료 25만 원짜리 이런 전시할 때는 회화 작품 사이를 관통하면서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전시를 하고 어떤 음향적인 부분이나 조각이나 그런 작품도 훨씬 많고 그래서 그런 행위예술
미술은 행위 미술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점점 더 예술이라는 단어로 융합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딱 그 과도기에 놓여져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 미술은 무엇이고 예술은 무엇인가.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되고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근데 이 단어에서 이제 우리는 좀 더 벗어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요즘 진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조금 원로 작가님들이 요즘 약간 좀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시는 것 같아. 지켜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부서지는 걸 그대로 둬야 되는가? 근데 저는 어떤 분야든 캔버스 그림을 보든 조각을 보든 음악을 듣든 춤을 관람하든 공연을 관람하든 어떤 작용에 의해서 내가 감흥이 불러일으켜지면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맞지. 나도 동감하지. 전달되는 어떠한 이제 느낌. 근데 이게 단어로 뭔가 형용하기 좀 힘든. 그래서 나는 진짜 예술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한테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이제 예술이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뭔가 융합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이걸 너무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도 너무 약간 고지식하지 않나? 그죠. 사실 완전 고정적인 작품이 주로 있었던 시대. 뭐 예를 들면 진짜 신화나 성경의 어떤 장면들을 판매가 주로 이루어졌던 그때 이제 주문하면 제작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때 만약에 아트페어가 열렸다면 지금 이 국제 아트페어처럼 뭐 설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퍼포먼스 뭐 침대에 누워있는 걸 보여준다든가 뭐 그런 시도가 없었을 거거든요. 그거를 미술로 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대에 살고 있고 어떤 사실은 격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꽤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 저희가 있다라는 걸 그냥 인지만 하는 게 어떤가. 그렇지. 뭐 옛날에도 뭐 행위 예술이라는 건 있었겠지. 뭐 근데 그때는 연극이라고 불렸을 거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조각도 뭐 있었겠지. 근데 그때는 뭔가 다비드상이라든지 이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헬레니즘 때. 그리고 이제 뭐 르네상스 때와 지금과 어느 정도 비슷하고 유사하지만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애매해지고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거쳐서 천천히 천천히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뭔가 경계를 나눠가면서 조각하시는 분들이 회화하시는 분들을 폄하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화를 한다라고 해서 조각에 관심을 두지 않을 필요도 없고 조금 더 전방위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 그림을 보는데 갑자기 들어. 왜냐하면 얘를 그림이라고 불러야 될까? 작품이라고 불러야 될까?를 내가 막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보니까 아, 시대가 많이 바뀌어 나가는구나. 가 뭔가 캐치가 되는 것 같아. 다 봤어요. 다 이제. 봤어? 끝이에요. 아, 빨리 퇴근하자.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이제 며칠 클로징 얘기를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찍어? 네. 할 말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너무 많이 남았다고? 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개이가 다녀온 키어프 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 다음 뭔가 얘기하기 전에 이것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야 돼. 되게 편협적으로 추상화만 찍어왔다. 네. 그리고 약간 추상화 중에서도 다 못 찍었다. 거르고 걸러서 정말 이제 도경이가 좋아하는 그림들로만 우리가 오늘 보여드렸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드리는 게 키아프가 전체가 절대로 아니라는 점. 애초에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사이즈도 아니지. 이 방대한 양의 원화 시각자료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은 세계 모든 곳에 작가님들의 작품이 한 곳에 모여준다고? 이런 느낌. 아 근데 가서 와 진짜 이거 원장님 너무 배 아프겠다 이 생각 많이 했어. 아 그래 원래 내가 가려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못 가잖아. 네 그래서 2호기를 보냈죠. 근데 보내놓은 2호기는 내가 좋아할 만한 그림을 단 어림도 한 장... 어림도 없지. 진짜 예의상 딱 한 장이라도 찍어올 법한데 하나도 찍어오지 않았어.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잘했죠. 히히. 인스타에 많이 나와요 그 상황. 고맙다. 핀더레스트도 있고.
만약에 원장님이 가가지고 전시를 관람을 했다면 아예 다른 영상 그리고 사진 그렇지. 자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선정한 작품들을 보면서 이런 감상평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던가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좀 제한되는 시각을 가지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치, 그것만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림을 보는 사람 관점마다 또 해석이 달라져. 또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분석하는 과정도 달라져. 그래서 그림은 그냥 그림인 채로 즐겁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다. 그림을 뭔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보는 거지? 어떻게 해야 더 올바른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림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소비하는 사람에게도 정답이 있을 순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뭐 막말로 가가지고 네. 우와 예쁘다 이러고 나와도 뭐 의미 있는 거라고 맞아. 생각해요. 머릿속에 남아. 그냥 그림이 좀 는 것 같아. 제 그림이요? 그거 봤다고? 뭔가 영감이 좀 왔어?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사랑전시 기대 많이 해도 돼?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잠시만요. 그치. 이제 10월 1일이면 영상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제가 아까 그 감상했던 그거는 어떤 뭐 공유하기 위한 거고 저 제 나름대로 좀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 작품에 이걸 어떻게 접목시켜볼까? 이런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실험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 근데 그 실험의 과정을 거치면 사랑전시 때 결과물이 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기대를 해도 된다라는 거네. 네. 잔뜩 기대한다 그러면. 왜 원장님 기대하세요? 기대할 수도 있지. 지금 유튜브에다가 우리 내 직원이요, 내 제자요 하면서 처음 이렇게. 너가 잘못하면 내 얼굴 똥칠하는 거야 엄마. 지금 싫으세요? 싫어요. 똥칠하는 거 싫으세요? 싫지. 아 그래요? 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참을 줄도 알아야지. 그러면 자 그럼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키아프 또 키아프인데 저희 10월 1일날 하는 사랑전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도경이의 그림을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조만간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굉장한 아빠 눈빛으로 보내는 우원의 신호. 정말 부담스럽다. 뭐 아빠한테 이르던가. 진짜 이럴 거예요. 나이가 지금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안녕.